거기 있어! 간신히 도착했군. 왜 온 거야? 끝났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안 돼. 그러면 아빠가 또 다칠 거야. 너 혼자 희생하면 끝날 거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남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죽은 사람을 마음에 묻으며 살게 돼. 너도 네 아버지에게 그런 짐을 지우고 싶은 거니? 그건... 지금이라면 넌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 아빠... 나 때문에 여기로 올 거야.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내가 가지 않는다면 아빠가 결국 죽게 될 거라고. 유리 씨가 돌아간다면 촌장님은 더 살아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 돌아가지 않는다면 유리 씨의 아버지는 목숨을 끊어버리실 거예요. 유리 씨의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유리가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유리 씨가 살아있으면 아버지는 절대로 돌아가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힘들 때는 오카리나를 불렴. 그러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엄마. 유리야. 나 여기서 오카리나를 연주할 거야. 소리 같은 건 안 나겠지만 그래도 내 방식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거야. 도망치지 않고 여기서 오빠들을 응원할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저 귀신나무를 없애줘. 결국 여기까지 와버렸군요. 그래,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어. 저 나무 굉장히 강해 보여. 자자, 이제 와서 겁먹으면 어떡해요. 뒤쪽에는 유리도 있는데. 다들 힘내야지. 그래, 그렇지. 가자! 유리를 구하라! 쓰러뜨렸다. 힘이 다 빠졌어요. 움직일 수가 없네요. 소나 오빠, 발만 씨, 거기서 뭐해요? 잠시 쉬는 거다. 좀 쉬다가. 세네레 부산의 시원한 공기는 정말 핀더스 마을의 명물이네요. 신선한 공기가 폐까지 가득 들어와요. 에휴. 언니, 어떻게 하죠? 지금은 이대로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귀신나무가 정말로 쓰러졌어. 그래, 저주가 끝난 거야. 유리야! 아빠!
무사해서 다행이야, 유리야. 아빠. 이 아비를 원망하진 않았니? 아빠.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단다. 그럼 촌장님, 저희는 이만 알스메르 마을로 떠나겠습니다. 자, 이걸 가져가게. 이건? 자네들에 대한 소개가 적혀있는 편지라네. 알스메르 마을에 케인 촌장에게 가져다 주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걸세. 그 녀석과는 어릴 적부터 같이 여행을 다니던 사이였으니까. 그래도 명색이 핀더스 마을의 은인인데 마을 사정이 궁핍해 대접이 변변찮은 게 참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촌장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태양이 고쳐줘서 고마워.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찾아와 주세요. 로봇이라면 대환영이니까. 당신들은 좋겠어? 그렇게 강하니까 나 같은 겁쟁이는 꿈도 못 꿀 일을 했어. 지금도 우릴 원망하고 있지? 그건 촌장님께 물어보셔야죠. 아, 그런가? 촌장님, 미안해. 괜찮네. 겁쟁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유리가 살았으면 다 괜찮은 거야. 고마워, 유리야. 어? 네가 뒤에서 응원해준 덕분에 귀신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었어. 정말? 그래, 고맙다. 응.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 가요? 떠날 시간이니까. 저기, 그 뭔가 감사의 표시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소마? 저주가 풀렸으면 오카리나를 불 수 있지 않을까요? 불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은 힘들지 않은걸? 아니다, 유리야. 오카리나는 힘들 때만 부는 게 아니란다. 힘들 때 불면 가장 위안이 되긴 하지만 행복할 때 불어도 되는 법이지. 그러려고 내가 만든 거니까. 아, 하지만 그때 이후로 불러본 적 없는걸. 조금 이상하네요. 제 기억엔 얼마 전에 부는 모습을 본 것 같은데. 그래, 분명 불었지. 불 끄라고 소리까지 질렀는걸? 응, 알았어요. 불러볼게요. 엄마, 오카리난 힘들 때만 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카리나를 불면 여기에 없는 엄마가 오카리나 소리 속에 남아있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젠 괜찮아요, 엄마. 그러니 편히 쉬세요. 안녕, 엄마.